오랜만에 다른 게 나왔어요. 뭐? 제가 아니고 진지님. 네. 금전운 운 잘 볼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금전이 운이 내한테 이제 1, 2개월 안에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으셨잖아요. 금전은 있어요. 있으시고 이분도 조금 용궁에 가서 이제 바닷가나 물가에 가서 이제 조금 인사하고 기도하고 촛불 켜든지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다음 삐삐 삐삐님 이번 연도 연애운. 이번 연도 연애운 이제 삐삐님 이번 연애운은 제가 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많으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사람이 이제 바쁘면 연락도 못 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삐삐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 옆에 두는 게 아니고 내 거로 해야 되는 거. 내 품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힘드시는 거고 연애운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진희님. 네. 재해. 네, 또 재해군요. 재해요? 제일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소식도 오시고 뭐 좋은 일도 생기시고 남자한테는 돈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온다고 돼 있어요. 자, 다음 주는 또 제일 운입니다. 라인님. 자 여기서도 이제 라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춘에서 움직이시는 조상들이 조금 많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남자분이 아직까지 일이나 이런 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지나고 나면 자 소식은 온다고 돼 있으면 먼저 연락 오실 거예요. 몇 번째 신청하신 분인데요. 네. 이름 좋네요. 행운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 이제 재해를 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가면 좋을까요? 그 제 유튜브를 다 보시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찾아가야 되는 날과 찾아가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잘 찾아서 가시고요. 지금 그분 이제 상대방의 심리 상태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찾아가시는 건 조금 이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찾아가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신다면 한 달만 더 기다렸다 가시면 좋은 뭐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실명을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네 기다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봐도 될까요? 아 기다리는 아이가 인지 새로운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마음에 두시고 있는 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김씨 대주님, 김씨 자손님 그 사람한테 내가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나를 잘 받아줄 건지 그걸 묻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시는 분이라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서 다가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제 지금은 좀 때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워밍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할아버지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생판으로 뛰어들면 안 되고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잘 될 수 있는 윤활제 있잖아요. 이런 기름칠 좀 하시고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워밍업처럼 아니면 기본을 좀 깔아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금한님. 네. 연락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언제 연락 올까요? 뭐 이번 주나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 연락이 올까요? 좋은 소식이 올나라고 했을 때 이번 주 뭐 연락 오시네요. 다음 주 더 나쁘지 않으시네요. 직접 그럼 가도 될까요?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데. 굳이 직접 갈 필요는 있을까요? 자존심 상하게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받을까요? 네. 누구지 이게? 빨리 연락 올까요? 이분은 뭐 호이님. 네.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옛날에 좋았던 그분. 할아버지 말씀은 연락이 올까요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날 잡으셔서 제가 연락 오기 좋은 날 아니면 자기가 예뻐 보이는 날 좋은 날 제가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날 잘 선택해서 그냥 지나가는 톡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뭐 걱정이다 아니면 감기 때문에 걱정이다 꽃이 예쁘게 폈다 아니면 뭐 밥 챙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던지는 멘트로 톡 한번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고 또 알고자 하는 거 있으시면 혼자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저희는 단톡방도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타로 뭐 점사 5반기 점사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타로만 있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마음도 달래고 기분도 달래고 운도 달래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